해야 되거든요. 네. 그리고 내가 할 줄 알아야 누가 도움을 줄 때도 봐줄 수 있고 같이 만들어 갈 수 있잖아요. 네. 근데 나는 그냥 내 컨텐츠 그냥 던져만 주고 뭐 알아서, 왜냐면은 편집도 컨텐츠 연장선상이고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스스로 해보지 않는다는 거는 조금 아닌 것 같아요. 아, 대저 네. 반성 좀. 아, 저는 제가 만듭니다. 제가. 예, 네, 제가. 제가 다 제가 만들고 있습니다. 어, 저는 이거 이거는 자, 제가 잘하고 있습니다. 네. 네. 어, 그래서 다른 분들한테도 예, 그냥 이렇게 30분 1시간 이렇게 올리면은 그러니까 막 후원 받는 거 그런 것도 막 너무 덕지덕지 뜨면 좀 집중이 안 되더라고. 제가 다른 걸 보려고 해도. 네네. 네. 아, 이제 많은 크리에이터 분들이 좀 귀담아 듣고 좀 고민하셔야 될 내용 같아요. 자, 이제 다음 질문으로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미지가 너무 좋다. 왜 그러지? 이거는 이 질문 되게 많이 나와가지고 제가 누구 질문자를 안 썼거든요. 네. 딱히 관리한 게 아니라 그냥 살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 저 제 이미지가 좋은지 그런 걸 누가 뭐 말해주는 경우가 없으니까. 네. 여기 와서 지금 좀 아는 것 같은데. 네. 아, 너무 감사하죠. 넌 쓰레기야 네. 막 이런 말은 안 들으셨을 것 같아요. 예, 아니 뭐 가끔 뭐 악플을 위한 악플을 다는 분들도 계시죠. 유튜브에는 네. 진짜 악플러가 많긴 많더라고요. 그나마 저는 되게 좀 없는 편인데. 네. 네. 그래도 뭐 다 있죠. 근데 달리면 지우나요? 저요? 저는 네. 좀 지워요. 아, 네. 네. 왜 지우냐면 애들이 더러운 걸 보면은. 아니요. 그것도 네. 그런 거보다는 거기에서 싸워요. 아, 맞아. 네. 네가 뭔데 도티디한테 그래? 이러면서 거기서 싸우고 이게 거기 막 댓글 수백 개가 달리니까 네, 네.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이 너무 보기 안 좋으니까 네. 그렇게 지우죠. 그런 것들은 저는 네. 아직 좀 제가 좀 잘못 생각한지는 샛별이는 그런 거 하지 말라 하는데 네. 싸움을 조장합니다. 싸움하면 보고 있다가 님 네, 저기 뭐 처발리셨나요? 막 님 지금 논리가 좀 빈약한데 다시 댓글 그러니까 네. 그렇게 좀 싸움 붙인 건 좀 뷰가 좀 나오더라고 이게 계속 이게 영상 돌아가고 있고 네. 아 이게 좀 영원히 그 뭔가 대립하는 그런 명제가 있거든요. 뭐 이제 국산차 좋아하는 애들이랑 외제차 좋아하는 애들 그거 어차피 걔 지구가 멸망할 때까지 싸울 거니까 네. 그래 이거는 뭐 화해도 안 될 것 같고 전략이네요. 네. 왜냐면 댓글이 딱 달리면은 네. 그거에 대댓글 달려고 영상을 또 누를 거 아니에요. 예, 예, 그렇죠, 야 그렇죠. 1뷰라도 더. 네. 아직은 이제 근데 뭐 좀 더 네. 성장하면은 이제 좀 뭔가 통제를 하겠지만 전 이제 네. 이러면 아 진짜 아, 오늘은 또 누가 싸우나 아 근데 네. 이제 도티님 컨텐츠 같은 경우는 확실히 없어요. 제가 뭐 거의 네 정말 거의 안 달려요. 2000 거의 15년 것부터 쫙 보면서 유명 영상 인기 영상들 그 다음에 뭐 다른 데로 공유가 많이 간 영상들 봤는데 아주 요새 댓글은 계약해서 너무 힘들어요. 아 맞아. 아 전화가 왔는데 친구가 없어서 저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도티님? 막 이런 댓글. 예. 요즘에 또 반장 선거철인가 봐요. 저거 반장 됐어요, 부회장 됐어요 이런 분들 많더라고요. 반장 해보신 적 있나요? 저 반장 많이 했죠.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예, 약간 예. 감투 욕심이 좀 있었어요. 예. 저 초등학교 때는 정교 회장이었고요. 아 어린이 회장. 아 4학년 3반 반장분 분리수거 의제에 대해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막 이런 거 막 하고 그랬죠. 저는 2학년 때 치킨이랑 피자 칠판에 그려서 됐고요. 3학년 때 치킨 그렸고요. 4학년 네. 때는 그거 안 먹힐 것 같아서 자 이제 제가 여러분들의 청소를 다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4학년 때 다 믿더라고요. 그래서 반장되고 적폐네요. 예, 적폐죠. 예. 그래서 네. 전교 부회장도 그렇게 되고 네. 네. 적폐 아이콘이시네요. 네, 네. 이렇게 해서 네. 네.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됐습니다. 네. 이미지 관리는 딱히 하신 게 아니라 아까 네. 질문에서 나온 둥글게 살면서 네, 바르게 네. 살고 해서는 안 되는 일 안 하고 뭐 그렇게 하셨던 이렇게 그냥 집 밖에 잘 안 나가요. 그래서 그냥 뭐 어디 이미지 나빠질 일이 없는 것 같아요. 술도 잘 안 먹고요. 사고 날 일이 없네요. 네. 싸우면 휘말릴 일도 없고 내가 할 일도 없고 리니지에서 싸우죠. 아, 네. 아 예. 네, 그냥 뭐 그냥 뚝배기를 악마왕의 양손검으로 그냥 리니지에서 욕은 안 하실 것 같아요. 욕은 아 욕 안 하죠. 네. 저 닉네임이 도티 유튜브예요. 아 아무 네. 다 뭐 막 린저 씨들이 네. 아이고 우리 딸이 엄청 좋아하는데 같은 서버라고 아, 그랬더니 안 믿어요. 막 네. 아 감사하다고 전해주세요. 그러니까 저는 뭐 싸우지 않죠. 처음에 사람들 짭일 줄 알았는데 그 어떤 이제 과금량이 그래도 있는 거다 보니까 랭커니까 진짜로 다 알겠네요. 네. 네, 저는 되게 매너 라인 쟁하고 네, 네, 그럽니다. 네. 아 욕, 쟁도 하고 있나요? 욕 지금? 절대 안 하죠. 네. 도티님 저의 롤 모델입니다. 저도 도티님처럼 유명한 크리에이터가 되고 싶어요. 아우 감사합니다. 네. 우리 아, 윤콩님 감사합니다. 네. 로덱스님 네 15번 채팅하셨는데 네. 아 로덱스님 안녕하세요. 네. 유튜브도 네. 계시는구나.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아이고 다음 질문. 도티의 인생. 자. 네. 자, 이제 방송을 이제 1시간 20분 정도 했습니다. 유년기, 소년기. 네. 여행하는 영혼님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독서량은 네. 1년에 얼마나 됐냐고 하시네요. 아, 독서량?
제가 책을 요즘에 별로 안 읽어요. 네. 그래서 좀 반성하고 있기는 한데. 근데 20대 초반까지 네. 읽으셨던 독서 절대량이 웬만한 일반인보다 많을 것 같아요. 전 어릴 때 책을 되게 많이 봤어요. 그죠. 네. 거의 초등학교, 중학교 때는 책을 그냥 달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냥 뭐 어떤 책이 잡히는 대로 막 다 읽어가지고 부모님이 좀 그만 보라고 했어요. 저희가 봤던 수학능력 시험의 언어랑 외국어 영역은 어떤 독서량으로 웬만큼은 깔고 갈 수 있는 그렇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네. 책 많이 읽은 게 네. 되게 도움이 되는 것 연세대, 같아요. 연세대 가려면 네. 책 많이 봤네. 그리고 군대에서 책을 진짜 많이 봤어요. 네. 왜냐면 네. 내가 1년 반 동안은 핵심도 보고 네. 책을 봤죠. 네. 사람이면 네. 남자면 네. 네. 뭐 어쨌든 책 되게 판타지 많이 소설도 봤어요. 판타지 소설도 좀 봤죠. 군대에서 달빛 조각사 같은 것도 봤고. 네. 네. 예. 그것도 봤고 네. 그리고 드래곤 라자 네. 너무 옛날 거긴 한데 드래곤 라자 네. 그 고등학교 때인가 그것도 봤죠. 예. 상실의 시대 저 무라카미 하루키 좋아해가지고 상실의 시대랑 다 봤죠. 네, 1984 뭐 다 봤죠. 유년기 때 소년기 때 초중 좀 뭐 비범이었습니까 평범했습니까? 저 되게 그냥 평범했는데 게임 되게 좋아하고요. 네. 집에 닌텐도 같은 거 항상 오락기. 있었고 네. 그리고 세가 세턴이라고 고향이 성남이죠. 네 맞아요. 거의 성남. 유년기를 다 성남에서 보냈죠. 성남이 네. 그래도 저기 유년기 시절에는 그래도 아직 좀 네. 그 디벨로퍼가 안 됐던 시절이에요. 저는 그러니까 분당은 있었는데 네. 저는 구시가지 살았어가지고 네. 좀 가난한 동네 살았죠. 네. 네. 상대원동이라고 아시나? 지금은 되게 좋은데 금수저 가난하다는 좀 이상하네. 가난하다기보다는 네. 네 말씀하세요. 네. 그 분당구에 비하면은 되게 좀 약간 같은 성남인데. 좀 기분 나빴어요. 격차가 좀 느껴지는. 분당은 분당이고 여기는 막 구시가지라 그러고. 네. 그랬죠. 네. 그러니까 요새 애들도 보면은 제가 옛날에 그 도트님 거 말고 다른 뭐 마크 마인크래프트 채널에서 봤어요. 네. 우리 아빠의 직업, 우리 아빠가 사는 우리 집이 사는 동네. 너는 어디 살아? 네. 네. 맞아요. 우리 아빠는 무슨 차를 끌어? 그래 그런 게 있더라고 애들이. 5살, 6살짜리 애들이 뭐 BMW 벤츠를 알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우리 때는 그냥 흙 퍼먹고 그냥 빤스만 벗고 메리아스만 입고 그냥 놀이터 가지고 그냥 팽이치기하고 팽이치기하고 구슬 막 저기 페트병에 넣고 다니면서 구슬치기하고 그네 막 돌려서 놀고 그러고 놀았는데 네. 요새 애들은 좀 다른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아무튼 네. 한 반에 요새 한 20명이라고 하나요? 그러니까 요즘에 정말 애들이 네. 없더라고요. 네. 흙을 먹진 않았는데 막 말이 그렇다는 거죠. 네. 네. 그게 잘 살진 않았어요. 저. 10대 때 인생 게임 두 개. 아 10대 때? PC. PC. 이 리니지. 네, 저걸 리니지 1 기승전 리니지 네. 저도 했으니까 네 그리고 디아블로 2 네. 인생 게임이죠 그 두 개가 리니지 10대 때 리니지 서버가 어디였나요 그때 저 질리언 서버 질리언 아 3섭이죠 3섭이죠 오 정확히 하시네 데포로즈 켈라의 질리언 야 맞죠 제가 그래. 그때부터 했어요 네, 제가 그 말섬에서 네. 선착장에 표 끊어가지고 본토 넘어가고 그랬죠 네. 사막 처음 나왔을 때 광도 들고 뛰어다니고 장난 아니었죠 2주 동안 저도 똥바지 하면서 바포방에서 순번으로 잡는데 2주 동안 있으니까 그래 너도 한번 잡게 진짜, 해줄게 이거 3시간 입터로도 이거는 진짜 린썰 리니지 썰은 제가 진짜 따로 나중에 한번 섹션을 뺏어 옛날 GT와 하는 옛날 게임 네, 네. 옛날 게임 이야기 네. 저도 옛날에 변반을 하나 주셨더니 와서 뒤통수로 왔어요 야 왜 그러세요 했더니 네. 그거 팔아 35만원에 피자 한 번 받았어요 35만원 35만? 그 너무 싸게 파셨는데? 좀 그래도 같은 PC방이니까 눈탱이 많으셨는데? 야 담배 한 번으로 줘 그러면서 저도 눈탱이 많았어요 저는 그 뭐야 수련 던전 옛날에 네. 그 은기사 던전에 네. 3층부터 그러니까 그 켈베로스가 나왔는데 네, 맞아. 그때 머리, 당시에는 머리. 그냥 일반 켈베로스한테 이뮨 투함이라고 나왔어요. 근데 이뮨 투함이 업데이트 되고 제가 그 서버 처음으로 먹었어요. 이뮨을. 그냥 그거 잡다가 존나 그래서 대박, 뭔지도 몰랐어요. 뭔지 진짜 뭔지도 몰라. 이게 진짜 싫어요. 네. 뭔지도 몰라 가지고 네. 그냥 그 채창 체랩이 그때 30인가 그랬어요. 네. 그래서 이거 이뮨 투함이 뭔가요? 그랬더니 긴 말이 막 님, 계속 보는 거예요. 사기치는 새끼들. 그래서 막 님 그거 뭐 5만 아덴에 삽니다. 그래서 이거 그때 5만도 컸거든요. 와 이게 되게 비싼 건가 보다. 그런데 막 알고 봤더니 되게 좋은 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얼마에 팔았어요? 그래서 제가 얼마에 팔았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너무 무서워가지고 제가 다니는 PC방 사장님한테 좀 팔아달라고 하고 아데나를 받았던 것 같아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막 되게 많이 받았어요. 아데나. 그죠. 네. 아 옛날 뭐 30렙 헤랩이고 40렙이 호칭 갈 수 있어서. 맞아. 호랩이라 그랬죠. 네. 아 그가 커서. 이렇게 됩니다. 네. 그가 커서 도티가 되었습니다. 워크래프트 3도 인생 게임이라고 하셨는데 그래서 20대 때 카오스 네. 카오스 뭐 10대 20대 뭐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거의 저희가
저를 포함해서 저희가 네. 즐겼던 이제 거의 블리자드의 그 노예였네요. 그러니까 뭐 네, 와우는 안 했어요. 리니지가 와우는 안 하셨는데 뭐 스타크래프트 당연히 하셨을 거고, 네. 디아블로 하셨을 거고.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에 워크래프트. 네. 네. 뭐 밀리도 하셨습니까? 요즘에 말고 밀리. 밀리도 했죠. 네. 아 워크래프트 조금 했어요. 조금. 동족은? 저 오크. 오크. 네. 하... 블레이드 마스터로 그냥 이렇게 윈도우 서브 가가지고 아... 이제 퍽퍽 때리는 거지. 그러니까 잘 못했. 인생이 거의 게임으로 점철돼 있었습니다. 게임 되게 좋아했죠. 네. 그리고 이제 20대 때 인생 게임 하나가 더 했는데 네. 확산성 밀리어 나서라고 아, 네. 아시는 분들 황미라 네, 황미라라고 모바일 게임이에요. 좀 돈 좀 쓰셨대. 아니 돈 하나도 안 써요. 오, 진짜 뭔가 근데 제가 뭐 크리에이터도 돈도 못 벌었으니까. 아, 네. 근데 제가 그때 네. 당시에 그 애플레이어를 버추얼로 이제 깔아가지고 네. 진짜 계정을 수백 개를 돌려서 각성 요정을 제일 많이 띄우는 사람. 아, 리세마란 아니었고요. 리세마란 아니고 그게 뭐야? 모든 시즌의 카드를 다 키라풀 돌했어요. 아, 진짜. 아시는 분들 아실지 모르겠는데. 심한데. 무과금으로. 대신에 이제 가차 카드는 없죠. 막 예. 가레스, 학가레 이런 건 없었지. 야, 힐 이거, 카드 좋은 거. 이건 거의 환자 수준을 벗어난 거거든요. 저는 그냥 그 딱 시즌에서 네. 그 가교 잡아서 얻을 수 있는 카드들은 진짜 그냥 노가다로 계정 200개 계속 바꿔가면서 저랩 잡아서 가교 띄우고 이러면서. 야. 네. 이게 근성이랑 노력이 있어야 되는. 저 노가다 진짜 잘하거든요. 야, 네. 그라인딩을 이게 잘하는 사람은 진짜. 저도 그게 쉽지 않고 거기서 이제 화가 나서 보통 이제 과금을 네. 결심하거나 접거나 하거든요. 아예 무과금을 했죠, 그거는. 야, 이 결심을 또 유지하셨네요. 네. 공부는 네. 언제 했어요, 그러면? 공부는 이제 할 때 했죠, 할 때. 저는 되게. 그러니까 이런 네. 얘기를 딱 들으면은. 아, 재수 없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네. 너가 뭐가 되는데 해서 파스 그러면은 응 그럼 너 이러고 많은데 아니. 그래서 너가 뭐가 되는데 토티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 이런다고 이제. 아니 저는 근데 약간 공부를 하는 그게 뭐가 있었냐면 MC스퀘어라고 아세요? 그 이거 저 사짜 아닙니다. 사짜 아닙니다. 네. 제가 중학교 때부터 MC스퀘어를 썼어요. 아, 그게... 부모님이 사주셔서. 네. 그 비싸요 그게. 근데 그게 안 맞는 친구는 네. 그 막 소리가 나니까 되게 싫다 그러는데 네. 저는 MC 스퀘어를 진짜 너무 효과를 많이 본 사람이었어요. 집중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라고 광고를 했어요 그게. 그러니까 그게 실제로 뭐 네. 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제가 제 뇌피셜로 진짜 그냥 그렇게 느낀 건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저는 그 또 소리가 나면서 집중이 딱 되면은 그 또 소리가 안 들리고 촥 빠져드는 그 느낌 있어요. 그러다가 그게 P1으로 15분 동안 워밍업을 하고 네. P3로 60분을 하고 그 P3로 60분이 딱 끝나면은 내가 소리가 안 들리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삐 하면서 팍 끝나는 그 타이밍이 되게 신기하고 기분이 좋아요. 와 내가 60분에 이렇게 몰입해서 했구나. 그래서 저 MC 스퀘어를 항상 대학교 때도 끼고 공부를 했었어요. 지난번에 데드트 쇼 소리 네. 지금은 안 팔걸요? 지금 네. 지난번 데더트 쇼에 나왔던 분이 그거 살 돈이 없어서 네. 그냥 그거 있는 걸 전부 다 녹음했대 MP3로. 어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을까? 기계에서 나오는 그 음에 뭔가 있지 않을까요? 차이가 없어. 그 주파수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요? 네. 그 리시버가 되게 그렇게 그 가격에 비하면 되게 조악한 품질의 걸 넣어놨어요. 네. MP3를 구해가지고 그거를 넣어가지고 껴가지고 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물론 그분은 이제 협성대학교에 진학하셨습니다. 네. 협성대학교. 어 네. 예 그렇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MC 스퀘어로 득을 봤다라고 한 분은 제 인생에서 네. 최초입니다. 네, 저는 항상 그 진짜 중학교 때 쓰던 기계를 네. 막 다 고장난 것도 막 고치고 테이프 붙이고 해가지고 대학교 때까지 썼어요. 아, 네. 아, 근데 저는 그걸 사달라고 해도 네. 부모님이 안 사주더라고요. 너는 그거 너한테는 쓸모가 없다. 그리고 저는 되게 궁금했던 게 그 도대체 그 선글라스 주잖아요. 네. 그건 뭐예요, 그거? 아, 그거는 약간 뭐 눈에 피로를 덜어준다. 저는 그건 안 썼어요. 아, 네. 네. 그 뭐 별매였나요, 그게? 아니, 패키지였나요? 패키지로 있었어요. 아. 제가 샀던 건 있었는데. 아니, 그거는 MP3에 복사해가지고 못하니까. 그거 네. 되게 궁금했거든요. 네. 그거는 뭐 별 효과 없는 것 같아요. 네. 그거 뻔쩍뻔쩍거려요. 그거 끼면은 뭐 사이클롭스처럼 이제 안광 나오는 건 그런 건 아닐 것 같고요. 맞아요. 자. 아무튼 뭐 그래가지고, 그 네. 진짜 그 MC 스퀘어와 함께라면, 그 시험기가 저는 벼락치기를. 네. 되게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공부를 잘하는 데 있어서 네. 물론 과정도 좀 필요하겠지만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막 네. 전교에선 놀았겠네요. 중학교 때는 그렇게 막 엄청 상위권 아니었고 반에서 네. 한 중간보다 좀 높은 정도였고요. 어? 그러면 중간보다 높은 거면 한 40명 네. 중에 한 20등 한다는 소리예요? 한 13등 15등 뭐 그 사이였던 것 같아요. 공부 엄청 잘하는 거 아니었는데 꼴통은 네. 아닌데 그렇게 네. 잘하진 못했는데 고등학교 때 네. 크리터였네 그때 갑자기. 갑자기 이제 좀 내신 공부를 되게 열심히 하는. 아, 수시 1학기로 갔구나. 네. 맞다. 저 내신은 거의 전교 1등 한 번도 안 놓쳤죠. 와. 네. 내신
학교 시험. 연대 1차 수시 붙으려면은 네. 거의 무결점으로 우 하나 있어도 안 됐어. 네, 그때 서울대는 1차 없으니까. 네, 올수 네. 그냥. 수능은 보는 게 좀 정시 보는 게 스트레스가 있잖아요. 그렇죠. 수능 네. 안 봤죠. 그래서 그게 시대 한시였죠. 수능 봤으면 못 갔을 거예요. 제가 그렇게 막 창의적인 사람 아니야. 그냥 막 외우고 막 그냥 근성으로 막 그냥 10시간 동안 앉은 자리에서 공부하고 막 이런 거 잘했거든요. 끈기. 수시 아니었으면 못 갔다고 저번에 방송에서 얘기 3번 했었어. 아, 맞아요. 못 갔어요, 진짜. 근데 뭐 수시로 대학교 입학한 사람 폄하하면 안 돼. 왜냐면 고등학교 거의 2년 반 동안 2년간의 어떤 완벽한 그 수능 점수 저기 내신 점수를 내려면은 그만한 노력이 있어야 돼. 열심히 했죠. 학교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네. 잘 안 자고. 제 여동생은 특이하게 네. 2학기 수시인데 수능을 안 보는 게 있었어요. 맞아 있어요. 동국대학교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수능 전날에 얘가 맥주를 먹고 있더라고요. 집에 들어왔는데 네. 제 여동생한테 뭐라 터치는 안 하는데 야 드디어 너도 정신이 나갔냐? 내일 수능이야 했더니 너 뭐 하는 짓이야 했더니 갑자기 종이를 하나 딱 꺼내더니 탁 던지더라고 했더니 동국대학교 합격했어. 오빠. 아 수능 아 그냥 뭐 점 마킹하러 가보지 뭐 야 한 줄로 그어야지 막 이러더라고. 동국대학교 경제학과 같이. 2학기 수시도 그런 게 있더라고. 네. 맞아요. 네. 최저 등급 없이 그냥 다이렉트로 가는 게 있었어요 저 때. 근데 여동생도 거의 우 하나였나? 우 하나 있고. 네. 그러니까 가더라고. 네. 네. 제 여동생은 지금 대기업 다니면서. 대기업 대리입니다, 여동생이. 아, 맞아. 네, 키 174에. 와! 저랑 다르게 생겼습니다. 나중에 제가 방송 망할 때쯤에 한번 데리고 와가지고 방송에 호흡기 달아보겠습니다. 자, 명문대 진학의 비결, 이게 네, 자연스럽게. MC 스퀘어로 넘기죠. MC 스퀘어. MC 스퀘어. 그러니까 외우는 걸 잘한다고 네. 간담회 때 말씀하셨어요. 네, 외우는 걸 좀 잘했고. 보면 안 잊어버리는 거. 네. 네. 그리고 또 저는 약간. 그니까 공부를 할 때 네. 약간 스스로 막 미션 주고 하는 거 되게 좋아했어요. 그냥 재미가 없으니까. 네, 그러니까 하루는 맞아. 학교 이렇게 등교하면서 네. 오늘은 학교에서 그 하교할 때까지 세 번만 일어나야지. 네. 그러니까 이런 미션을 세우고 네. 그러니까 계속 공부를 하겠다 이거예요. 아, 세 번만 일어나. 그러면 아침에 딱 하자마자 화장실 다 가고. 퀘스트를 자기가 일일 자기한테 부여했어. 일일 퀘스트죠. 네. 딱 앉아요. 네. 그럼 한 번 앉았죠. 네. 그러면 점심 시간 때 이제 미미 다 책상 밑에다가 그 우유 박스 같은데 책 다 갖다 놓고 네. 뭐 그때 밥 먹을 때 한 번 일어나죠. 네, 그리고 이제 다시 앉았죠. 그리고 저녁 먹을 때는 야간자 이렇게 있을 때 저녁 네. 먹을 때 한 번 딱 일어나고 그리고 집에 갈 때 일어나고 뭐 그렇게 해서 공부하고 이런, 이런 정도의 근성과 노력이면요. 네. 그 사법고시도 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건 약간 안 되더라고요. 법대 그러니까 스카이 이상의 법대 나온 형들이나 친구 중에 뭐 꼭 사시가 아니어도 행시나 외시 가신 분들도 있고 뭐 5급 해가지고 간 사람들도 있고 근데 그렇게 엉덩이가 썩도록 공부를 하더라고요. 안 일어나더라고요. 여자들이 더 높더라고요. 여자들이 네. 요새. 요즘에는 네. 정말 여성분들이 알파고의 시대죠. 사법고시 퀘스트를 못 받은 게 아니라 그러니까 퀘스트 안 누른 거예요. 그냥. 안 받은 거. 아니 저한테 아니에요. 제가 뭐 저는 절대 못했어요. 진짜 제가 저를 알아요. 퀘 완료가 네. 안 됐을 것 같아요. 네. 네. 안 됐을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지난번에 그 서울법대 형도 안 했어. 자기는 그냥 갈 사법고시 아예 생각도 안 했대. 네. 자. 인생의 굴곡과 슬픈 사연이 네. 없지 않을 것 같아요. 뭐 사람들은 다 누구나 어려운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고 하죠. 시련의 네. 아픔? 뭐 그런 것도 있었고요. 뒤통수와 사기? 네. 그런 건 없었어요. 아, 뒤통수 사기는 네. 아직 안 당하셨군요. 그건 아직 네. 한 번도 안 당했어요. 네. 그런 데 있어서는 제가 그래도 좀 약간 아니면 불의의 사고, 걸러요. 뭐 교통사고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제 용산 굴다리에서 네. 깡패한테 걸렸다든지. 아 정말 슬픈 줄. 아 제가 진짜 펑펑 운 적이 한 번 있다. 아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네. 저희 학교 되게 커요. 네. 그러니까 막 되게 언덕도 좀 있고 네. 막 교양 수업 들으러 가려면은 막 거리가 멀면은 10분 안에 못 가요 진짜. 그죠. 그래서 스쿠터를 사야겠다. 아. 예. 네. 그 약간 로망이었거든요. 뽀리 당했구나. 뽀리가 아니라 이제 그때 막 로망스라고 되게 싸구려. 짭퉁. 그 중국산 150cc짜리 그거. 좀 cc는 몇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그게 있었어요. 로망스. 근데 그 중고 오토바이 파는 사이트에서 되게 좋은 매물 같은 게 딱 되게 싸게 올라왔길래 너무 사고 싶어 전화를 해서 아 저 이거 사고 싶다고 제가 과외에서 돈 모은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바로 입금을 했어요. 안 와! 하루가 지나도 안 오고 이틀이 지나도 안 오고 전화도 안 받아요. 네. 와 이제 전 재산을 털어가지고 진짜 학교 아니 직거래로 사셨어야죠 좀... 그거를. 아 나 그런 생각 못했죠. 그냥 바로 용달로 보내준다 그러니까 그게 빨리 아 이거 와 아, 진짜 너무 잘 아 그, 걸리네. 네 그때 이제 제가 딱 그런 거 당하고 얼마였어? 아, 그런 거 사기를 당한 거네. 네, 사기 당했죠. 35만 원이었나? 그랬던 것 같아요. 아유 무슨 그 로망스를 35만 원에
그래가지고 아무튼 그때 이후로 네. 세상은 진짜 이렇게 믿으면 살면 안 되는구나. 경찰에 신고도 안 했죠? 신고했죠. 했어요? 네. 뭘, 못 잡았죠. 네. 저도 나왔더니 그 혐의 없음 나오더라고요. 중국 사람이니까. 네. 중국에 있는 사람한테 당한 거죠. 아예 뭐 잡지도 못했어요. 네. 네, 인생의 굴곡이 스쿠터 사기. 예. 네. 뭐 누구나 당하네요. 사기 당했고. 뭐 그리고 이것저것 뭐 힘든 일들 되게 많이 있었죠. 저도 살면서. 네. 되게 막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 가난했어가지고 정말 먹을 게 없어서 그 편의점에서 네? 진짜요? 네. 그 정도로 가난했어요? 아, 좀 되게 가난했어요 집이. 되게 가난했어가지고 그 막 하숙방에 살면서 이제 밤에 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생각해 보니까 내일 아침도 돈이 없을 것 같아. 네. 그러니까 이틀치를 그러니까 두 끼를 어떻게 해결할까 고민하다가 이제 그 보름달이라고 되게 큰 빵 있어요. 아, 큰 빵 맛있어. 약간 그거. 가성비가 좋아요 네. 그게. 그거랑 우유 500ml 사가지고 네. 그 반씩 나눠서 막 두 끼 먹고 막 그랬던 적도 있고. 항상 2,000원짜리 학식 먹고 막 그랬죠. 네. 그니까 뭐 대학생 때까지도. 네, 저 별로 돈이 없었어요. 그냥 가난한 그런 학생이었네요. 네, 네, 뭘 해본 적도 없고. 네. 여러분, 좀 가끔씩 채팅이나 뭐 아프리카 때는 진짜 자기 삶을 한탄하거나 뭐 술 먹방 같은 걸 많이 하다 보니까 자기도 막 힘들다고 그렇게 사연 보내는 사람 되게 많았어요. 진짜 아, 네. 어떤 자기의 생명까지 어떻게 위해를 할 정도로 그런. 아니면 거의 뭐 근데 그런 애들 보면은 정말 이거는 힘들겠다 싶은 것도 있는데 남 탓을 하는 가족 탓, 내 탓, 뭐 부모 탓 뭐 이런 거를 탓하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 도티님도 뭐 그렇게 뭐 넉넉한 형편이 아니었지만 자신이 노력해가지고 이렇게 됐습니다. 네. 아유 근데 뭐 이거는 예. 모든 건 다 상대적인 거니까요. 네. 네 누구에게 뭐 막 감히 조언할 수도 없는 것 같고 뭐 각자의 아픔은 또 그 몫이라는 게 느끼는 게 다 개인마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다 응원하고요. 네. 네. 막 그거 하찮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네. 아프리카 TV 방송을 시작한 계기. 아! 아프리카 되게 열심히 했어요. 제가 2013년에는 라이브 플랫폼은 네. 아프리카밖에 없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뭔가 이게 유튜브의 구독자를 모으는 게 목적이었잖아요. 네. 근데 유튜브의 구독자를 모으려면 아프리카를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때는 공식이었죠. 네. 그러니까 약간 네. 그 공식이죠. 네. 그러니까 아프리카 TV에서 방송을 하고 그 생방송으로 했던 플레이스루 영상을 뭐 20분씩 쪼개서 올리고 네. 뭐 요런 게 그냥 정석이었어서 저도 그냥 그걸 따라했던 거죠. 그게 네. 그리고 마크도 보면은 나중에는 이제 촬영용으로도 많이 찍으시지만 근데 되게 좀 긴 컨텐츠, 랭스가 긴 컨텐츠들 아, 네. 생방을 좀 많이 키는 것 같아요. 다른 크리에이터들도 보면은 네, 할 수 있죠. 네. 네, 저도 좀 했었고 그래서 방송을 시작하고 나서 그러니까 저도 유튜브가 0에서 1000명이 되게 힘들더라고요. 2000명 맞아요. 아예 없을 때 네네네네네 네. 사실 5천에서 막 1만 저는 아직 2만 명밖에 안 되지만 아 2만 명이면 어디예요? 5천에서 만 명은 쉬웠어요 되게 그냥 쭉 굴러가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그 점점 덩어리가 커질수록 네. 이제 더 많은 분들이 알게 되고 네. 또 구독자도 훨씬 빨리 느는 것 같아요. 이게 근데 네. 청사진을 되게 치밀하게 딱 계획을 짜고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데이터 분석이나 이런 거를 네. 되게 과학적으로 전혀 생각하지 저는 그런 걸 못했거든요. 다 하셨더라고요. 네. 네, 저는 그런 건 좀 잘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유튜브에 물론 이제 영상 올리는 것 자체도 의미가 있지만 네. 내 영상이 그러니까 최선의 방식으로 노출이 되게끔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거든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썸네일의 가독성이 좋을지, 어떻게 하면 그 제목이 이제 사람들의 흥미를 끌지. 저는 심지어 뭐 아이폰 환경에서 이제 유튜브 영상의 제목이 네. 몇 글자까지 보이는지 네. 갤럭시 5 가장 많이 쓰는 폰에서 몇 글자까지 보이고 태블릿에서 얼마나 보이고 그것까지요? PC 환경에서 몇 글자까지 보이는지를 판단해서 각 키워드가 그 글자 수를 넘어가지 않도록 하는 막 그렇게도 고려를 했고요. 뭐 태그, 영상 설명 그런 세 가지 메타데이터들을 어떻게 하면 유튜브에 가장 효율적으로 이제 뭐 그런 서치 엔진 옵티마이제이션이라고 하는데 그 한국말로 네. 어떻게 해야 되죠? SEO라고 네 그런 검색 필터링에 어떻게 하면은 내 컨텐츠가 잘 노출이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를 좀 되게 열심히 했어요. 맞아. 제가 그건 진짜 제일 잘했다고 자부해요. 네. 그래도 크리에이터 중에 그래서 그게 약간 노하우가 돼서 저희 매니저분들도 컨설팅도 잘 해주시고 하는데 네.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에서 고민을 되게 많이 하고 노력을 해서 좀 빨리 크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좀 해요. 태그는 저도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그 영상 네. 올릴 때 태그 네. 덕지덕지덕지 달리잖아요. 네. 그게 어떤 근데 이제 태그는 네. 절대 낚시성 태그는 걸면 안 되고요. 아, 그러니까 막 철굴 오이조 막 이런 그런 거 그런 거 절대 걸면 안 되죠. 아, 네. 네. 그거 안 돼요. 내 것도 아닌데. 그렇죠? 네. 그게 막 그렇게 하면 잘 될 것 같은데 네. 오히려 만약에라도 뭐 그런 다른 나라 내 컨텐츠와 전혀 다른 키워드의 태그 때문에 내 컨텐츠를 시청을 눌렀다.
근데 아니면은 바로 나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훨씬 악순환이에요. 악수다. 네. 그러니까 시청을 마음먹은 사람들이 얼마나 이탈하지 않고 장기간 시청 시간을 유지하느냐가 영상이 추천되고 관련 동영상에 뜨고 인기 동영상에 뜨는 가장 큰 척도고요. 재생 시간. 네. 조회수가 천만이 나와도 재생 시간이 적은 영상이나 이탈률이 많은 영상은 절대 안 떠요. 네. 그러니까 무조건 시청 시간이 길어야 영상의 수명이 길어지고 오래된 영상도 추천에 걸리고 그러는 거기 때문에 그런 낙치성 태그는 절대 쓰면 안 되고요. 네. 그러니까 내 컨텐츠를 가장 잘 나타내 주는 키워드들. 네. 뭐 저는 뭐 도티 마인크래프트 브랜드화가 이미 확실하게 된 거죠. 네. 도티라는 도티, 브랜드 상황극 뭐 이런 식으로 키워드들을 제가 잘 쪼개가지고 넣지 막 아무거나 어그로로 넣지 않아요. 맞아요. 네, 그게 되게 중요해요. 어그로로 큰 채널들은 되게 수익성도 낮고 네. 뭐 그냥 나중에 비전도 없더라고요. 네, 네 맞아요. 네. 네. 연속성도 없고 네. 여러분 이제 뭐 개인 교습 시간 뭐 대전님 개인 교습 시간이라고 하시는데 이런 것도 이제 그 매체 인터뷰에서 보면은 텍스트로 되게 길게 또 답변해 주신 내용도 있고 네. 그리고 이거는 또 크리에이터 분들이나 이런 걸 하실 분들한테 도움이 좀 되실 것 같아요. 네, 상길이 유튜브에 이거 자르기만 해봐라. 그러지 않겠습니다. 네. 네. 자, 롤모델과 인생을 바꾼 사람. 네. 그 교수님 유튜브란 게 있다. 계속 설명해 주신 분. 아니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그건 하나의 계기인 것 같고 계기고? 이 정도 롤모델이라면 저는 뭐 그 어렵네. 네, 롤모델? 어렵죠. 어려운 답변이죠. 네. 인생을 바꾼 사람은 김연아 선수인 것 같긴 해요. 네. 네. 왜냐면 덕분에 제가 인생을 바꾼 게임은 리니지. 아 그렇죠. 네. 바꾸지 않았어요 리니지가. 네, 인생, 네. 아무튼 김연아 선수 제 유튜브 인생에 네. 버킷리스트의 최상단에 김연아 선수와 콜라보. 이문주님도 나오고. 네. 이문주님은 아닐 거예요. 아닙니다. 네. 네. 유튜브에 대한 정보는 외국 정보를 참고하셨나요? 스스로 분석하셨나요? 저는 외국 해외 채널을 굉장히 많이 봤고요. 네. 또 막 그런 해외에는 이미 그런 유튜브 채널들을 분석하는 서드 파티 사이트들도 있고. 맞아. 뭐 그런 막 분석 아티클 같은 것도 있어요. 그런 것들 제가 꾸역꾸역 뭐 번역하면서 좀 공부하기도 했고 이제 각종 유튜브 행사들 저는 다 찾아가서 네. 거기서 막 정보들도 찾아가서. 근데 저는 진짜 유튜브 행사를 다 갔어요. 뭐 게임 크리에이터 데이, 뮤직 크리에이터 데이, 키즈 크리에이터 데이 가릴 것 없이 다 갔어요. 하나라도 더 배울 게 있을까? 제가 이게 듣다 보면은 시청자분들 공감하시겠지만 이렇게 했는데 성공 안 하는 게 이상하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누구나 모두가 도티님처럼 노력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큰 노력이 하기 어려운 것들이에요. 이게 전부 다 하기에는. 근데 저는 이게 되게 네. 관심이 있으니까 네. 제 스스로 재밌어서 하는 거잖아요. 네. 또 우리 뭐 카스분들도 내가 정말 마음이 동하고 정말 열정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네. 하실 거예요. 누구나. 네. 네. 발견하지 못한 것뿐이죠. 그러니까 저도 보면은 나태해져가지고 피곤해져가지고 뭐 난 장비가 없어. 장비가 없다고요? 뭐 꺼리가 없어. 뭐 몇 방이신데요? 네? 그 장비 아니에요? 촬영하는 장비. 저 리니지 것들. 장비인 줄. 네. 리니지야 뭐 그냥 뭐 개돼지 게임 아니에요? 네. 너무 네. 장비라 그러길래. 리니지 얘기하니까. 존경하는 BJ, PD, 스트리머 이 색깔 의미 아시죠? 아. 네. 스트리머부터 그럼요. 얘기해 보시죠 한번. 아 스트리머? 사상 검증입니다. 네. 뭐 사상 이게 검증? 다음 팟 마이너 갤러리 네. 보면은 즐겨찾기를 막 공유하는 게 있어요. 네. 야, 내 즐차시야 평가해봐. 저는 네. 일단 스트리머 분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다 존경해요. 왜냐면 만약에 일주일에 5일 이상 하는 분들이라면 제가 해봤잖아요. 네. 매일 거의 진짜 주 5-6일을 뭐 시간은 뭐 맞출지는 잘 모르겠지만 방송을 키고 시청자분들이랑 대화를 하고 컨텐츠를 한다는 건 어마어마하게 힘든 일이에요. 정말 진짜로 들었냐 얘들아. 네, 정말 저 해봤기 때문에 네. 저는 이제 그냥 비공개 놓고 하잖아요. 네네. 그건 되게 쉬운 일이에요.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보면 그것도 뭐 네. 어렵고 힘든 과정이 있지만 네. 정말 실시간으로 캠을 키고 시청자들 앞에서 마이크에 말을 하고 하는 건 정말 어려운데 그걸 매일 하는 분들은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래서 제가 되게 좋아하는 스트리머는 일단 뭐 저희 회사시기도 하고 네. 푸얼량님 정말 존경하고요. 네. 트위치 정말. 왕을 또 각 또 보유하고 계셔도 네. 저도 뭐 풍뎅이기 때문에 네. 풍뎅이 네. 같이 네. 또 이제 자주 못 보지만 와우 초창기 때 와우 방송하셨던 분이라서 되게 네. 정감이 가는 분이고 자 그리고 카카오 네. TV에는 또 카카오 TV 저는 제가 네. 맞춰볼까요? 누구요? 까망님 까망님은 제가 생각보다 많이 못 봤어요. 루시아님
어, 루시아님. 루시아님. 어, 루시아님 인정. 에이, 까루, 까루. 어. 예, 까루 생 중에 어. 하나 있을 줄 알았어요. 루시아님 네. 정말 인정하고, 연도부님도 진짜 생방송 매일매일 진짜 열심히 아, 하시잖아요. 네. 캠 키시고, 그 세팅 하시고, 네. 네. 뭐, 달콤리님도 열심히 하시고요. 네. 네. 달콤리님. 네. 네. 다들 열심히 하시죠. 아프리카에서는, 아프리카는 요새 또 자주 보시나요? 네. 또 왜 표정이 네? 그래? 아니, 아니에요. 열심히 하셔가지고. 네. 네. 아프리카는 거의 못 봐요, 요즘에. 아프리카 거의 안 봐요. 네. 라이브는 거의 트위치나 네. 카카오만 봐요. 네, 그렇군요. 네. 자, 이게 아까 나왔던 질문이네요. 영상 편집 실력은 어느 정도입니까? 네. 저는 그래도 꽤 잘하는... 뉴비는 아닐 것 같아요. 아, 그럼요. 네. 저는 거의 1500개 이상 영상을 제가 직접 다 편집했는데요. 여러분 들으셨죠? 네. 우리나라 게임 최고의 유튜버가 아. 자기가 만들었습니다. 전 네. 썸네일도 제가 포토샵 배워가지고 직접 했고 네. 네. 글씨도 직접 쓰고 좀 그런 게 있잖아요. 내가 만든 게 아니면 좀 성에 안 찰 때가 있어요. 어 맞아요. 좀 그랬죠. 네. 네. 그냥 내가 할래 이런 거. 그, 네. 정말 거짓말 안 하고 제가 직접 편집할 때는 하루에 4-5시간 이상 잡은 적이 없어요. 편집이 2시간짜리 영상을 편집하려면 6시간이 걸리거든요. 그쵸. 정말 해본 사람 알아요. 네. 더 걸려요 사실. 네. 그걸 컷 편집을 하고 쪼개서 이어 붙이고 하는 게 자막 같은 거 안 넣고 컷 편집만 해도 6시간이 걸려요. 정말로. 아, 맞아. 네. 그래서 진짜 잠을 못 잤어요. 1년 동안은. 네. 그렇게 6시간 동안 2시간짜리 만들어도 성이 안 차잖아요. 좀만 내가 시간 더 있었으면 더 재밌게 뽑을 텐데 그런 아, 아쉬움이 남으면서 네. 게재를 하죠. 네. 네. 정말. 오, 좋은 말이네. 영상 편집. 어, 맞아요. 끝내는 게 그만하는 거예요. 한도 끝도 없어요. 하려면은 네. 트랜지션 효과, 네. 자막, 그리고 뭐 영상 화면 전환, 뭐 이런 것들 다 고려하면은 끝도 없어요. 정말. 맞아, 네. 맞아. 네. 저도 그래서 맨날 올릴 때마다 미완성인 것 같은 똥을 안 닦은 느낌으로 올려요. 저도 뭐 한 편에 일주일씩 주면은 네. 근사하게 만들 수 있죠. 노가다 해가지고. 이게 이메일 질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급이 올라가는 크리에이터는 편집자를 당연히 두는 게 관례 아니냐, 당연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죠. 전 그게 되게 잘못됐다 생각하고 일단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크게 될 때까지는 자기가 만드는 게 예,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저도 요새는 그냥 영상 지금 전문 편집자분한테 네. 물어보는 걸로 제가 진짜 못 구현하지 못하는 기능이나 이런 거 있을 때 물어봐서 제가 배워가지고 제 걸로 만드는 거. 네. 예, 그렇게 가고 있어요. 맞아요. 그게 되게 중요해요. 네. 네. 그렇게 중노동했는데 왜 안 늙죠? 왜 때문이죠? 아, 그게 이거는 좀 얘가 복받은 것 같아요. 약간 동안인데 네. 아, 제가 제 입으로 이렇게 좀 아, 사람들이 너무 많이 그러니까 네. 네. 근데 저는 되게 복받은 것 같아요. 왜냐면 저도 어린 친구들이랑 같이 하니까 제가 데저트글림이었으면은 아, 장난이에요. 팬미팅에 딱 가서 도티입니다 하실 도티입니다 해보세요. 안녕하세요, 도티입니다, 여러분. 야, 아유, 애들 놀라서 울겠다, 그냥. 장난이고요, 네. 네. 아무튼, 그래서, 뭐, 저는, 그래서 나 되게 복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목소리도 약간 미성기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좋아. 되게. 여자들이 좋아할 것 같아요. 아, 정말요? 네. 여자 어린이들. 저는 여자 어린이들.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 뭔가, 제가 좋아하는 시청 연령대층, 그리고 하는 컨텐츠, 그리고 뭐, 그 어쨌든 좀 어리게 보이는 외모, 그 목소리 이런 것들이, 잘 맞아 떨어진 것 같아요. 맞아, 네. 맞아. 하지만 저는 그 모든 가치 중에 노력이 노력과 네, 열정이 중요하죠. 네. 네, 그게 제일 컸다라고 저는 뭐 생각합니다. 자, 카카오 TV PD의 샌드박스 입단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훌륭하신 분들 많이 오시죠. 이거를 근데 도티님이 추천을 하는 거지 뭐 영입하는 어떤 전권을 행사하는 건 아니라고. 네, 저는 전혀 네. 그렇지 않고요. 네. 네. 만약에 뭐 저도 같이 논의할 수 있지만 저희는 어쨌든 그런 파트너십 매니저분들의 의사를 100% 존중하는 게 회사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래서 그런 파트너십 매니저분이 이제 뭐 서칭을 하고 이제 크리에이터분하고 미팅을 하고 이제 뭔가 우리와 합이 맞겠고 우리가 도와줄 일이 있겠구나 또 같이 할 수 있는 즐거운 기회들이 있겠구나 하면은 그때 이제 서로 계약서 사인하는 거죠. 네. 푸디보이님은 직접 찾아갔다고 진짜 네 푸디보이님 들어오신 거 맞죠? 네네 들어오셨어요. 네, 지금 저기 업데이트는 안 돼 있는데 푸디. 네. 네. 푸르미르님도 네 푸르미르님도 오셨어요. 네 도피셜입니다. 네 들어오셨다고 합니다. 네. 유튜브 연두부님 계시고 이제 파니님 계시고 네네 저희 플랫폼에서 방송하는 분이 또 누구 있지? 그리고는 아마 없을 거예요. 조금씩 하신 분들은 계셔도. 네. 네. 저도 끝나고 나서 이제 좀 이따가 얘기를 좀. 오스카의 또 대표 아니십니까? 저요? 대표 크리에이터. 저요? 네. 제가 아니세요? 구독자 제일 적고 제일
예. 아, 또 왜 그러세요? 저 그러니까 영입하는 기준은 어떤 성장 가능성 볼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정말 독창성. 콘텐츠 독창성. 프로페셔널한 마음가짐을 네. 가지고 있는가가 전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네. 물론 뭐 취미로 하신 방송을 하시거나 콘텐츠 만드시는 분들도 되게 뭐 중요하지만 네. 어쨌든 이걸 업으로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서 하는 맞아요. 분들을 도와주는 게 저희 입장에서도 제일 보람 있거든요. 그냥 뭐 채널은 되게 크고 훌륭하지만 그냥 취미로 하는 거고 저는 제 맘대로 할래요 그러면 뭐 그런 것보다는 그런 좀, 부류가 있어 좀 있어요. 네, 조금 아직은 작고 어렵고 힘들어 하지만 우리가 옆에서 많이 도와주면은 거기에 정말 보조를 맞춰서 진짜 열심히 하실 수 있는 분이 저희가 하여튼 훨씬 소중하죠. 제가 방금 엄청난 채팅을 봤습니다. 뭐요? 정치하시죠 나중에. 에? 아니 학교 좋은 거 나왔겠다. 뭐 아니, 무슨 나쁜 일이 없겠다. 군대 갔다 왔겠다. 에? 에? 거기다가 지금 고객들 그 10대 애들이 나중에 늙으면은 나중에 다 유권자가 돼가지고 예. 정치하시죠 한번. 아 정치는 전혀 생각 없고요. 네. 네. 네, 전혀 드립이었습니다. 전혀 예. 생각 없습니다. 뭐 비례대표? 장난이에요. 장난입니다, 여러분.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아, 이게 근데 진짜 딱 따지고 보니까 맞는 거야. 이게 또 뭐 대학교 안 나온 분도 대통령을 한 세상이지만 뭐 좋은 학교 나셨고 또 진짜 이미지도 깨끗하고 이제 초통령들 나중에 유권자 될 거고, 야 이게 그냥. 예, 한 20년 뒤에. 아, 뭘 키워서 표를 받습니까,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네. 말같이 하시네. 이게 더 사람을. 예. 네. 아닙니다. 네, 저는 정치 전혀 관심 그렇죠. 없고요. 네, 드립입니다. 네. 네. 근데 사람 일은 모르는 거죠. 이 영상이 한 18년 뒤에, 야. 뭔가 이제 다시 뭐 재부각돼가지고, 야. 그러니까, 말 조심해야겠다. 네. 네. 아, 이거는 아까 했던 질문. 아, 아까 했던 거네요. 자연스럽게 나와가지고. MCN에 네. 합류하면 크리에이터가 얻는 혜택과 이득. 나중에, 네, 다시 보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 제가 쓴 네, 질문이죠. 진지한 뭔가요? 네. 샛별이는 없거든요. 근데 샛별이는. 네. 꾸준함은 이제 갖춰놨고. 그리고 네. 시청자도 나오는데. 네. 자기가 자기 걸 홍보하는 게 아직 부끄럽대요. 자기 어떤 이제 그러니까 대학교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해서 뭐 대기업 같은데 취직하려 했다가 합격했는데 갑자기 이 길로 온 거라서 토티님이랑 약간 좀 비슷해요. 그러니까 그렇죠 제가 아 네가 하는 거를 자랑스러워하고 해야 된다. 네, 그 뭐 아유 너무 훌륭하신 분들이라 저는 뭐 당연히 추천할 의향이 있죠. 근데 이제 그런 게 있잖아요. 오스카도 이제 엄연히 회사고 네. 소속되어 계시고 사인하셨는데 아 오스카랑 상관없네. 아 그래요? 상관없죠. 오스카는 MCN이 네. 아니잖아요. 그래도 이제 그 데저트 이글님 사람에 대한 어떤 전속적인 그런 게 있지 않나요? 전속 계약은 돼 있죠. 아, 그쵸? 샌드박스 원래 전속 계약도 네. 가져가는 거야? 그게? 그렇진 않아요. 계약 네. 조건 되게 여러 가지 형태기는 한데 네. 그래도 아무튼 그래도 이게 오스카의 이게 얼굴이신데 제 또 샌드박스에 그럼 또 안 되지 않나요? 대표님하고 한번 그럼 뭐 미팅이라도. 아, 알겠습니다. 예, 뭐 임대 뭐 할 수도 있습니다. 네. 아, 용병처럼. 네, 축구 선수들 네. 네. 자, 극성 팬, 사생 팬, 칼찌맨. 제가 이거 오늘 알았어요. 칼찌맨을 모르셨네. 아니, 아까 이걸 제 질문 봤는데 이게 뭔지 몰라가지고 여쭤봤더니 네.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너무 무서운 거야. 네. 아 이게 장난이겠죠. 장난이겠죠. 네. 이거 칼찌맨은 이제 그냥 이제 처음 봤어 진짜. 카카오 TV에서 그 그냥 어그로 시청자였을 거고 극성팬 사생팬은 혹시 있었나요? 저는 별로 없었어요. 거의 없었어요. 네 왜냐면 다 어린 친구들이고요. 네. 막 그냥 찾아와서 궁금해서 오신 분들 있지만 네. 막 하루 종일 찾아 막 연락하고 막 집 앞에 기다리고 그런 적은 없었어요. 네. 다행이네요. 네. 역시. 팬들도 PD, 그러니까 방송하는 사람을 닮는 건가? 네, 아, 저. 혹시 보실 수도 있지 않아요? 저 채팅, 어떻게 채팅을 쓴 거예요, 정확하게? 저분이? 그러니까, 다른 방송에 그, 네. 도티님을 찌른다고 말한 것 같아요. 아, 진짜요? 근데 그런 정도의 그. 장난이죠, 그냥. 어그로. 장난하는 채팅. 사람 너무나 많거든요. 아, 네네. 네. 아, 그럼 뭐. 네. 근데 여러분들이 질문하셔가지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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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행검으로 찌른다고. 집행검은 그냥 야 그냥 아파트로 때리는 거야. 맞으면은 그냥
골 다 깨버렸. 네. 네. 아무튼 아, 혹시나 보고 계시다면 아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네. 진짜 그런 게 아닌데 네. 너무 죄송해요. 찌르지 마세요. 네. 네. 도티의 스트레스 푸는 법. 아 저요? 네. 저는 그냥 게임하고요. 네. 게임하는 게 제일 좋고요. 네. 좀 자고 네. 뭐 노래 잠, 부르는 게임. 거 좋아해서 막 아, 노래 잘 불러요? 잘 부를 것 같은데. 아니 잘 부르진 않고요. 그냥 네. 부르는 거 좋아해서 네. 저 오디오 세팅 같은 것도 방송하니까 잘 돼 있으니까 네. 그냥 저 혼자 막 홈 레코딩하고 막 그래요. 아 네. 저도 가끔 하는 짓인데. 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괜히 필 받으면 막 다 예. 모니터링 헤드폰 쓰고 막 혼자 노래 부르고 에코 넣고 막. 자자 이 도티님 방송을 즐기는 시청자들이 네 늙으면은 네 성장하면은 네 어떤 것을 만들고 살게 될까요? 어, 제가요? 네. 어. 파란색으로 해서 지금 크로마가 네. 뚫렸네. 네. 어. 그러니까 일단 뭐 저는 되게 지금도 뭐 정답은 아직 못 찾았는데요. 사실 그런 거잖아요. 어. 학교 선생님이 될 것인가? 아니면 친구가 될 것인가의 차이인 것 같아요. 네. 학교 선생님은 이제 뭐 6학년이 떠나면 새로운 6학년이 오고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뭔가 내 콘텐츠의 색깔이나 뭐 방향을 기존의 방식이랑 크게 어긋나지 않으면서 가져가야 되는지 아니면 같이 좀 친구처럼 같이 진학하고 성장해 나가야 되는지 이런 고민이 있는데요. 어, 저는 뭐 두 마리 토끼 다 잡고 싶어요. 사실은. 네. 뭐 여진 있잖아요. 제가 세컨 채널을 만들 수도 있는 채널을 거고. 분리할 수도 있겠네요. 네네. 네. 그리고 뭐 채널 아니더라도 뭐 카카오TV 같은 데서 제가 또 라이브 위주의 뭐 영상 클립을 남기진 않더라도 이렇게 성인 분들 또는 같이 나이를 먹어갔던 팬분들하고 소통하면서 생방송 전문 스트리머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네. 네. 그래서 여러 가지 가능성들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네. 야. 아무튼 방송은 꾸준히 하고 싶어요. 말씀을 너무 잘하셔요, 진짜. 네? 아니, 아닙니다. 그냥 말 잘한다라는 말이 시청자들이 계속 하거든요. 아유, 감사합니다. 그리고 뭐. 이게 지금 진짜 사전에 질문을 딱 한 번만 딱 쫙 스크롤하면서 보여드린 다음에 자, 오늘 이런 거 할 겁니다. 어 그래서 이렇게 한 번에 슛을 간 건데 자, 네. 정치하시죠. 아니 이런 사람이 정치해야 됩니다. 이런 사람. 아유 네 깨끗하고 올바른 사람이 나중에 20년 뒤에 네. 이재명 시장의 뒤를 네. 어 성남시로 네. 성남시 아. 네, 지역구로 네. 네. 자. 성인용 컨텐츠를 그러면 한다면은 어떤 컨텐츠를 하게 될까요? 그러니까 빨간색이 아니 성인용이 여러 가지 유명한데 새빨간색으로 하시니까 좀 이상하네요. 이 그렇죠. 네. 네. 아니 저는 뭐 일단 뭐 종합 게임 종게임으로을 네. 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요. 네. 뭐 리니지 방송도 하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 진짜 하고 싶죠. 네. 전 근데 이제 그게 있어요. 성전이란 거. 아 왜냐면은 막피. 제가 도티의 막피 진짜 상상이 안 돼요. 막피 안 합니다. 네. 저는 무조건 적혈만 때리기 아, 때문에 네. 네. 어쨌든 이제 막 뭐 그런 걸 하면은 되게 좋을 것 같기는 한데 네. 또 리니지 같은 경우에는 뭔가 방송을 하게 되면은 되게 그냥 순수한 내 취미라는 느낌이 좀 사라질까 걱정되는 것도 조금 있고요. 노동이 네. 되겠죠 조금. 그리고 그 리니지 자체가 또 아무리 그래도 제 팬분들이 또 방송에 오실 텐데 이걸 이해할 수도 없을 것 같고 네. 네. 그래서 조금 걱정은 되는데 이게 뭐예요? 부계정을 한번 카카오TV에 제가 부계정을 파가지고 방송을 하면 여러분 오시겠습니까? 어, 부캐로? 네. 네. 그렇게 한번 좀 해보고 싶은 마음이 똑같이 있어요. 똑같이 도티로? 어... 도티2? 도티2? 눈눈? 도티, 도티이글? 도글? 뭐? 네. 어. 한번 만들어서 한번 네. 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티사? 여러분, 제가 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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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 잡아가지고 네. 네. 좀 비공 닉네임 해가지고 할 테니까 여러분들 많이 좀 와주세요. 근데 진짜 네. 마이크 안 키고 캠 안 키고 네. 도티라고 안 써놓으면은 그쵸. 10명 볼 것 같은데요. 아 뭐 괜찮아요. 어때요? 그거 어때요? 너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아, 오, 그러니까 네. 다시 그 네. 왕이 그 일부러 사복 입고서 나가는 거. 아니 무슨 봐봐. 아 그런 거 아니고. 아, 정말 저 10명만 계셔도 정말 좋을 것 같은데. 아. 라이브 하는 거 저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 네. 네. 아. 1년 동안 진짜 재밌게 했고. 아. 자, 이제 나옵니다. 네? 아. 도티는 닌저씨였습니다. 아, 그럼요. 리니지M을 네. 하고 계십니까? 그럼 하고 있죠. 저 지금 서버 랭킹 3이고요. 네. 레벨 70? 71레벨. 71레벨. 네, 50% 넘었고요. 네. 네. 마이너스 138방. 네. 네. 그리고 7 악마왕의 양손검. 네. 그리고 3단 수단, 3단 구수단, 3단 구대불 가지고 있습니다.
네. 네. 138방이면요. 머리부터 못 꼈는지 좀 말해주세요. 저 다 상상이 됩니다. 머리가. 아, 머리요? 네. 근데 이제 컬렉션 때문에 좀 많이 올랐고요. 네. 칠마투. 칠마투. 그리고 갑바. 팔무갑. 팔무갑. 팔무관의 갑옷. 네. 그리고 칠각반. 칠각반. 네. 칠각반. 그리고 오금빛 여왕개미의 날개. 그때도 있었어요. 제가 그거 알고 깠을 때도. 오금날. 네. 오금날. 티는? 네. 팀은 유관티. 유관티. 네, 칠이 안 뜨더라고요. 네, 유관티. 유관티. 여실에 했어요. 유관티에. 네, 칠강부. 네, 칠강부. 있고요. 그리고 칠무방. 칠무방. 네. 네. 있고 뭐. 아, 자 이제 가락지, 가락지. 뭐 그런 거. 예, 반지는. 아, 반지 얼마 안 돼요. 쌍오용반. 쌍오용반. 네. 예, 그 칠풍기, 육검기. 칠풍기가 네. 세네요. 네. 네. 그다음에 이제 드슬을 도전을 하셨다라고 들었습니다. 돌렸는데 실패했어요. 네. 자, 과금액은 여러분 네. 말 안 해도 이 정도면은 네. 어느 정도 짐작이 가능합니다. 실패했습니다. 네. 네. 그냥 대포로즈로 다니고 있어요. 새로 나온 거 뽑아 가지고. 영웅 변신을 몇 개 갖고 계시죠? 영웅이요? 예. 네. 영변. 두 개 빼고 다 있어요. 네. 거의 풀 컬렉션이에요. 들으셨죠? 네. 파랑색 카드는 다 있고요. 네. 새로 나온 것도 다 있어요. 진데스, 네. 증다크. 네. 다 있어요. 아, 억은 아니에요. 아, 아니에요. 그렇게 안 썼어요. 억은 아니에요. 억쓰면은. 저 되게 현명하게 과금해서. 네. 억쓰면은 드슬이 있어야 돼요. 네. 그럼요. 아, 근데 1억 쓰고 못 뽑은. 그런 분도 있더라고요. 너무 무섭더라고요. 그분이, 또 방송 여기서도 근데 뽑으셨다고. 네. 네. 저는 진짜 현명하게 과금했어요. 진짜 네. 막 이상한데 안 썼어. 근데 원래도 리니지, 오리지널 리니지를 어렸을 때 하셨었고, 지금도 재밌게 하시고, 네. 네, 리니지는 네, 제 유일한 취미예요. 진짜 네. 저는 아무것도 안 사고 여러분 그거 봐주세요. 술 안 하시고 네. 옷 술도 안 먹고 옷도 안 사시고 뭐 따로 뭐 레고 같은 거 안 모으고 예, 차도 안 사고 네, 그냥 리니지. 면허가 없어요. 네. 아, 면허 따서 나중에 좀 차 좀 사셔야 제가 또 신차 출고 영상 이런 거 좀 그게 좀 컨텐츠거든요. 주력 컨텐츠거든요. 네. 하나 뭐 하나 뽑으시죠 나중에. 나중에 차 살 일 있으시면 저한테 아 네네 진짜 연락하면 되나요? 네. 주변 지인들 뭐 차 구입 한 50대 가량 제가 막 조언도 주고. 야, 그럼 만약에 제가 면허를 따면은 네. 이글님한테 부탁드리면 되겠네. 네, 네, 네. 네. 아, 뭐 그냥 그 네. 드래곤 슬레이 혹시 뽑으시면 제가 그거 운전도 잘할 예, 이제 네. 이제 예, 대리 예, 운전. 될라나 모르겠네요. 예. 네. 자. 자, 이거 중간에 사람들이 들어오면은 근데 오늘 이분은 누구예요? 이런 분은 거의 없네요. 아, 진짜요? 진짜 없었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런 질문 나올까봐 제가 하나 만들어 놓은 거죠. 자, 이제 이런 분입니다. 네. 또 나오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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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이제 구독자 늘어나는 거 보세요. 다섯 달 만에 150만 명이 늘어나고, 네. 지금 14억 3천만 뷰. 네. 아유. 대단하십니다. 아마 올해 200만 명 되겠네요. 아, 올해 안 될 것 같아요. 왜요? 이제 성장세가 약간 뭐, 이제 그래프가 좀, 이제 뭔가 이제 많이 고저치 올라온 것 같고 그래도 한 내년쯤은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나라의 어떤 인구의 어떤 내수 시장의 거의 이제 벽으로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약간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아요? 원래 그 네. 국내 유튜브 시장을 진짜 불과 한 2, 3년 전에 네. 아 우리나라는 국내 향으로만 하는 콘텐츠에서는 네, 한 150만 정도가 아예 그냥 맥시멈 한 게 아닐까라고 많이들 봤는데 네. 그래도 많이 올라왔죠. 네. 네. 그래서 그래도 한국 최초로 게임 채널 200만을 좀 달성해보고 싶어가지고 열심히 달릴 생각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구독하세요. 네, 한번 도와줍시다. 아,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너무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많이 또 재미와 정보와 또 어떤 이제 배울 점을 좀 많이 좀 오늘 얻었다고 지금 생각이 돼요. 네. 가린이 좋다네요. 가린이요? 가린이 그게 뭔 말이에요? 가려가지고 좋다. 아, 예, 제가 가려지니까 좋죠. 일부러 이렇게 이 위치에다가 자 해놨습니다. 코티님이 가려지시면 안 되니까. 네. 너무 자, 예. 이분이 24대 대통령이십니까? 뭐 그건 모르겠죠. 근데 비례대표 의원 이런 거는 충분히 가능한데. 아, 장난입니다. 네. 자. 장난이에요. 자, 눈여겨보는 PD 있다. 그러니까 뭐 샌드박스에 뭐 추천하고 싶다. 그러니까 뭐 그럴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눈여겨보. 아니면 이 사람은 그냥 뭐 샌드박스 네트워크하는 결부짓지 않고 네. 나중에 대성할 수 있는 가능성이 보인다. 눈여겨보는 PD. 네. 일단 저는 뭐 달콤리님. 아우, 훌륭하시죠. 훌륭한 분이. 네. 네. 너무 열심히 하시고요. 어저께인가 그저께 달콤리님 방송 의상이 너무 좋았어요. 저 여자친구랑 같이 봤어요. 아, 저도 봤어요. 네. 볼 수 있죠, 시청자인데. 아, 옷이 너무 예쁜 걸 입으셨어. 그 교복 같은 거. 예. 네. 네. 봤죠? 저.
아, 근데 이제 로그인 안 하고 봐가지고. 요새 왜 로그인 안 하고 보세요? 형이. 아, 괜히 죄송해가지고. 어그로 끌려가지고. 그러니까 네. 괜히 저 때문에 불편하실까봐. 네. 어. 네. 그냥 가끔 후원할 때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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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바꿔서 나왔었고 네. 계속 네. 이재성님이랑 뭐 아니, 그런 분들 물어보시는데 네. 아, 이재성님 재성님 잘 몰라 제가 롤을 안 해서 한 번도 롤을 해본 적이 없어요 단 1초도 롤을 안 해봤어요? 아 1초는 해본 것 같은데 그냥 잠깐 만져본 정도지 네. 저는 이제 카오스를 열심히 했잖아요 맞아 맞아 그래서 내가 이걸 시작하면 또 카오스처럼 될 게 뻔해가지고 네. 아예 안 건드렸어요 자, 카오스의 인생 챔프 뭐예요? 인생 캐릭터 저요? 저는 전 가해. 첸 실크 첸 실크 아, 이런 거 잘했어. 야삽한 거. 야삽한 거. 실크. 어. 첸 실크 그리고 언데드 레오니. 아 레오니 광이요? 네. 레오니 잘했고 레이디데스. 레데. 잘했고요. 네. 조금 이제 취향이 나엘이랑 언데드랑 좀 다른데. 그 테러하는 캐릭터 레오릭이랑 이제 그 레데랑 이제. 네 실크 실크에서 조금 제가 좀 이제 발끈했으면 제가 실크한테 되게 많이 당해요. 얍삼맨이야. 얍삼맨. 네, 성장 네. 캐릭터. 네. 아, 진짜 카오스가 진짜 갓게임이어서 옛날에 그 맵이 되게 로딩이 길었을 때 있었어요. 어, 맞아, 맞아. 진짜. 컵라면 먹고 와도 돼요. PC방 가면은 네. 담배 안 피는 애가 네. 걔가 당번이었어요. 걔가 이제 스페이스 눌러줬어요. 네. 로딩 끝나면 스페이스 안 눌러주면 안 어... 넘어갔어요. 아, 맞아, 맞아, 맞아. 진짜. 그래서 완전 열받아. 막 빨리 안 누르면은 거의 10분 넘게 기다리고 막 그랬지. 제 옛날에 마이에브가 나왔거든요. 네. 네. 그거 와, 마이에브 히든. 떴는데 애들 나간 거야. 아, 개빡치는 거야. 나는 이걸로 게임을 즐겨야 되는데. 총대 메고 나가지. 나가가지고, 진짜. 총대 오랜만이다. PC방에서 쿵쾅거리면서 존, 응. 개쌍욕하면서. 아, 그 마이에브 장난 아닌데, 블링크 쓰고 그냥 휘리릭 뿌리고. 이제 지들이 히든 나가지고. 아바타 쓰고 막, 뭐야, 뱀파이, 뱀파 포션 먹고 이제 막 때리면 흡혈 포션 먹고. 파워캐도 하겠네, 파워캐도. 파워캐도 했죠. 네. 3000세계! 이런 거. 많이 했죠. 아, 예. 네. 우리가 경험했던 같은 시대의 게임들 다 아신 분이라서 진짜 얘기도 되게 너무 잘 통하고 아이고 이거 또 오늘 이걸 해야 이게 아, 언제 아, 또 촬영하러 가야 돼가지고 제가 이거 언제 아유, 너무 죄송해요 날 잡아가지고 진짜 너무 재밌을 것 같아 네네 진짜로 보고 싶으신 분 막 말하세요 제가 데리고 올게요 아 보고 싶으신 분 혹시 누구 보고 싶은 사람 네 예. 아니에요 존나 아 예 네 아 뭐예요 아 그 남자 네. 아 남자 아, 남자 예. 그 오늘 좀 김초짜도 오니까 아 그... 팡이님도 오랜만에 뵙고 싶고 아 팡이요 팡이 어, 네 팡이 지금 방에 있을지도 몰라요 지금 어, 네. 네 옛날에 부산에서 한번 뵀었는데 네 그렇죠 네. 자 이제 방송을 이제 두 시간 이제 넘어갔으니까 네, 이제 마무리해야 되는데 자 라이브 아, 플랫폼 네 개의 전망 아우 뭐 유튜브 감히... 네 트위치 아프리카 카카오 TV 네 유튜브는 뭐 계속 유튜브는 뭐 사실 정말 너무 압도적인 VOD 플랫폼이기 때문에 또 요즘에 라이브로도 많은 발전을 하고 있잖아요. 네. 네. 유튜브는 진짜 기술력이 어마어마한 게 여러분들 이제 페이스북도 동영상 서비스를 네. 되게 적극적으로 유통을 하고 하잖아요. 네. 근데 실제 그런 막 플랫폼 개발자들이 그렇게 어마어마한 플랫폼인 페이스북도 동영상은 유튜브에 50년 뒤쳐져 있다고 하더라고요. 50년이요? 그런 뭐 알고리즘. 아. 그 진짜 시스템 이런 것들이 정말 압도적이기 때문에요. 괜히 갓구글이 아니고요. 네, 그래서 유튜브는 여전히 건재하게 갈 것 같고 라이브 스트리밍에서도 나름 되게 성장세가 있어 보이고요. 왜냐면 그 시스템도 그 글로벌로 서버를 가지고 있는데 전 세계 그 레이턴시를 네. 진짜 2-3초대로 줄이는 기술을 지금 베타로 하고 있어요. 레이턴시는 아, 이제 여러분 핑입니다. 핑. 아, 그 버퍼링. 그러니까 네. 내가 지금 말했을 때 시청자에게 얼마 만에 도달하느냐. 네. 그게 국내 서버로 아프리카 같은 데서 뭐 2-3초, 뭐 3-4초대지만 네. 글로벌 서버를 가지고 있는데 2-3초를 만드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사람들이 했대요. 그쵸. 근데 그거를 거의 지금 실현하기 일보 직전이라고 알고 있고요. 그런 날이 오겠네요, 곧. 네. 그것도 굉장히 고화질로. 네. 네.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이 굉장히 앞으로도 대단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카카오 TV도 되게 좋은 플랫폼인 것 같은 게 네. 어쨌든 대국민 메신저를 기반으로 한 서비스다 보니까 정말 잘 엮으면은 네. 뭐 앞으로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 또 성장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PD분들도 마찬가지고요. 네. 뭐 아프리카 TV 같은 경우에는 제가 요즘에 잘 안 봐서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긴 한데 네, 네. 그래도 아직 국내 제 최정상의 라이브 스트리밍 플랫폼이니까 제가 아프리카 TV를 좀 가서 봤는데요. 네. 저희 제때 없었던 기능들이나 BJ에 대한 어떤 지원이나 이런 것들 네. 되게 재밌는 거 많이 생겼더라고요. 네. 지금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방송을 할 수 있었다라면 되게 재밌게 할 수 있겠다. 네. 진짜로 기능 같은 게 많이 생겼더라고요. 네. 네. 지원책이나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이 각자 또 꾸준히 열심히 자기만의 색깔로 발전을 시키면은 뭐 각자 도생하면서 또 잘 네.
발전하고 성장하지 않을까? 네. 네. 그래야 좋아요. 왜냐면 크리에이터 입장에서는 플랫폼이 어디가 막 망하고 없어지고 하나로 통합되고 이런 거 별로 안 좋아요. 왜냐면 어디에 종속되잖아요. 네. 맞아요. 크리에이터도 내가 선택권이 많아야 되고 여러 가지 플랫폼에서 이제 막 러블콜 같은 걸 받을 수도 있는 거고 경쟁을 하게 되면 그래서 다 잘 돼야 돼요. 네. 자, 토티님 방송 안 하세요. 아까 질문하셨습니다. 네. 부캐로 네. 방송하실 부캐로, 수 있는 거를 고민하신다. 네. 네, 부캐로 정말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니지 네. 방송이라도 네. 소통하면서. 네. 리니지 방송 대박 날 거예요. 재밌게 그 놀러 와 주세요. 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소통 시간을 가지면서 이제 마무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시에 이제 그 마인크래프트 크루들이랑 뭐 공사하시나요? 아니면은 뭐 영상 촬영 있나 봐요. 네, 촬영하러 가야 돼서 그쵸, 지금 그쵸.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예, 지금 저기 그 크루들이 많이 기다리고 계시고. 네. 네. 그 내일 6시 반에 일어나야 돼서 또. 또 그리고 백화점 인천 그 가야 돼서요. 백화점 이제 촬영. 하필 주말이 너무 바쁘네요. 아이고 네. 뭐 아, 진짜 뭐 택시 타고 가세요? 술 한잔 했어야 되는데. 택시 타고 가시나요? 뭐 그 회사에 뭐 차 같은 거 있나요? 그게 뭐 밴 같은 거? 없어요, 없어요. 그냥 제가 알아서 가야 돼요. 네. 아, 좀 시간이 조금 좀 아쉽긴 한데 플랫폼의 아쉬운 점 몇 가지 꼽아주세요. 아, 이거 발전을 지금 해 가려고 노력하니까. 네, 그거는 뭐. 네네. 네. 네. 좀 지켜보자. 뭐 이런 시각으로 이제 바라봅시다. 네. 자, 오늘 또 이제 연예인 같은 이제 우리 지금 아유. 이 영역에서 지금. 배워야 될 점이 많은 도티님을 모셨습니다. 제가 뭐 라이브 방송은 뭐 도티님보다 좀 오래전에 시작했지만 아 그럼요. 선배님이시죠. 6, 7년 전에 했지만 저는 어찌 보면 군입 때도 있었고 어떤 유튜브에 대한 이해도나 중요성을 사실은 많이 간과했기 때문에 되게 시작이 늦었고 아직 배워가는 걸음만데 이렇게 많은 걸 좀 배워가지고 또 영광이고 큰 도움이 된 것 같아요. 아유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미래의 뭐 중도서관이나 소도서관 정도 되실 분도 있다고요. 아, 네. 아니 대대대 도서관 분이 계실 수도 있죠. 네, 대대대 네. 도서관 그런 분이 되실 수 있는 분도 있으니까. 네. 네. 여러분들이 이런 거 보시고서 어떤 이제 모티브를 얻고 용기를 얻고 의지를 한번 가지는 그런 좋은 방송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데저트 쇼는 오늘 시즌 2로 카카오 TV 지원을 받아서 오늘 1회 방송을 마쳤고요. 2회 네. 게스트는 김성애님, 김성애 개발자. 아, 개발자분. 게임썰 김성애 개발자님이 오시기로 했습니다. 네. 자, 금요일 저녁 9시에 매주 시작되니까. 네. 네 여러분들 많이 보시고, 이 영상은 다시 보기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도태님 오늘,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 아닙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영광이었습니다. 예. 1회 게스트라니, 너무. 테스티로드도 네. 1회였는데. 헐. 원래 근데 테스티로드보다 우리가 먼저 약속은 빨리 했어요. 아, 그렇죠. 그렇게 했죠. 네. 5월 30일 날 했었어요. 네. 카카오에서 이렇게 너무 환대해 네. 주시고 예, 예. 그 프로그램에 섭외해 주시니까 저 진짜 어디든 갈 수 있어요. 막 다른 혹시 방송 보고 계신 PD분들도 네. 저랑 뭐 하고 싶은 게 있으시거나 제가 필요하시면은 언제든 연락 주세요. 네. 네. 그렇습니다. 제 배틀그라운드 못 하긴 하는데 보물 고블린이라도 할게요. 아, 네. 배틀그라운드요? 요새 대세가 될 것 같은 게임이더라고요. 네, 근데 저 무서워서 못하겠더라고요. 두 판인가 해봤는데. 스쿼드를 하시죠? 너무 무서워요. 스쿼드를 해가지고 묻어가시죠, 그냥. 사람들이 이제. 자꾸 막 쫓아오는 것 같고. 아, 이제 네. 배틀그라운드도 하시고, 이제 리니지도 하시고, 예. 여러분, 도티님한테 또 오랜 시간을 뺏을 수가 없어서 아쉬움을 뒤로 하면서 다음 주 금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데저트 이글과. 네,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도티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방송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